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객의 폭행에 두 아이의 엄마인 여성 구급대원이 끝내 숨졌다는 소식 보내드렸었는데요. 네, 앞서 보셨겠지만 빈소에는 오늘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내일은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응급실로 우송된 남성이 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구급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입에 담기 힘든 민망한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너는 뭐가 아니 그래요, 이 XX.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51살 강현희 소방인은 그날의 충격을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강 씨는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뒤 어제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강 씨는 아들 둘의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소방관 동료인 남편은 오늘 하루 빈소를 지켰습니다. CPR에서 살린 환자들도 많이 구해주고, 네, 막상 본인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강 소방인은 지난 98년 임용된 이후 20년간 2천여 명을 구조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함께했던 동료들은 강 씨의 허망한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제 심정은 너무 그냥 황망했고요. 내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영결식은 내일 오전 강 소방위가 근무하던 익산소방서에서 소방서장으로 치러집니다. 정부는 강 소방위를 한계급 높여 추서하고 순직으로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를 부검한 국과수는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폭행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